안녕하세요, 별남입니다. 얼마 전 갤럭시 S22 시리즈와 탭 S8 시리즈가 언팩 행사를 통해서 공개가 되었어요. 저희도 공개되자마자 모든 색상을 실물로 보여드렸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을 모두 다 준비했는데요. 너무 감사하게도 SKT에서 이 기기들을 다 대여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준비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번 S22 시리즈들은 과연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얼마나 발전을 했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해 봤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 채널에서 갤럭시 S22를 드리는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까 그것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원래 초기에는 이번 갤럭시 S22 시리즈에 삼성의 엑시노스 2200이 탑재된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스냅드래곤 8 1세대가 탑재되었습니다. 4나노 칩셋으로 기존보다 성능이 좋아졌는데 특히 그래픽 부분은 상당히 좋아졌어요. 고사양 게임 돌리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좋아진 거죠. 그리고 소비 전력도 줄어들었습니다. 이 칩셋 같은 경우는 세 가지 모델에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또 램도 역시 중요하잖아요. 특히 안드로이드는 기계 특성상 램 용량이 높을수록 앱 리프레시가 발생하지 않는데 울트라에는 12GB, S22와 플러스 모델에는 8GB가 들어갔어요. 앱 리프레시에 민감하시거나 고사양 게임을 많이 돌리시는 분들에게는 아무래도 울트라가 조금 더 괜찮은 선택지겠죠. 그리고 얼마나 좀 좋아졌는지 객관적으로 알고 싶어가지고 벤치마크 테스트를 돌려보려고 했는데 이거는 보안상 아직 안 된다고 하네요.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구매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발열 이슈가 있었잖아요. 많은 분들이 불만을 토로했는데 이번에 울트라에는 베이퍼 챔버 쿨링 시스템이 들어갔어요. 저도 잠깐 사용해 본 거라서 정확하게 테스트를 할 수는 없었는데 작년에 배터리 테스트를 진행할 때 울트라의 발열이 좀 심해서 이게 꺼지고 다시 진행했던 기억이 있어요. 다른 분들이 테스트한 걸 보니까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는데 뭐 저도 추후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보셨다시피 이번 갤럭시 S22는 기존에 나왔던 S21과 굉장히 흡사한 외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직접 만져보고 또 테스트를 해보니까 실제로는 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약간 둥근 쉐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S22는 좀 더 플랫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뭔가 훨씬 더 정돈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립감도 제법 좋아졌는데요. 약간 이게 손에 착 달라붙는 그런 그립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점도 있는데요. 작년에 나온 S21 모델에는 글라스틱이 들어갔죠. 그런데 이번에는 세 가지 라인업 모두 다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 플러스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유리가 들어간 거죠. 물론 기존에 나왔던 글라스틱도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도 S21도 플래그 10인데 좀 아쉽다 이런 의견도 많았던 거죠. 아무튼 이번에 S22로 오면서 이 기본 모델까지도 다 글라스가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이런 건 굉장히 좋은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 울트라에 좀 큰 변화가 있었죠. 디자인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뭔가 노트처럼 바뀌어서 나왔어요. 기본형이나 플러스 모델과는 다르게 모서리는 좀 각진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S펜을 수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울트라를 보고 아, 노트가 울트라로 이름을 바꿔서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울트라 대신 노트라고 부르는 게 뭔가 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울트라에는 카메라 섬이 사라지고 렌즈만 올라가 있는 형태로 나왔습니다. 뭔가 물방울 같은 모양의 렌즈로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서 카톡 뒤도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바닥에 놓고 눌러보면 예전보다 흔들림이 훨씬 더 적어진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카톡 뒤를 줄인 건 정말 좋은 시도였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노트가 출시가 되지 않아서 아쉬워하셨던 분들 많이 계시죠. 어쨌든 이번에 울트라 모델이 사실상 노트인 건데 이렇게 나와서 분명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고요. 어쨌든 이번 라인업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제 컴팩트한 사이즈를 원하시는 분들은 S22, 그리고 나는 좀 큰 화면이 필요하다 이러신 분들이라면 플러스 모델, 마지막으로 기존에 노트 유저셨던 분들이라면 S22 울트라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번에 카메라에도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일단 S22와 플러스에는 같은 카메라가 들어가 있고 울트라에는 좀 더 고성능의 카메라가 들어가 있어요. 울트라에는 4개의 카메라가 들어가 있는데요. 광각, 초광각, 망원 렌즈 2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S22와 플러스의 경우는 광각, 초광각, 망원으로 트리플 렌즈로 구성되어 있고요. 스펙표를 보면 상당히 차이가 나죠. 거기에다가 울트라의 광각 카메라에는 슈퍼클리어 렌즈가 들어갔어요. 이건 사진 찍을 때 고스트 현상이나 플레어 현상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없애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카메라에서 좀 눈에 띄게 발전한 부분이 있죠. 바로 야간 촬영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제가 밤에 나가서 잠깐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건 정말 눈에 띄게 개선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뭐 슈퍼클리어 렌즈, 고스트 현상이나 플레어 현상 없애는 거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개선이 되었고요. 전면 카메라도 조금 다른데요. 울트라에는 40메가픽셀의 카메라가 들어갔고 S22와 플러스에는 10메가픽셀의 카메라가 들어갔어요. 이건 전작과 동일하네요. 이건 말고도 울트라에는 레이저 오토포커스가 탑재되었는데요. 전작에도 들어간 건데 울트라의 오토포커스는 꽤 빠른 편이었습니다. 어쨌든 카메라는 울트라 쪽이 조금 더 좋은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카메라가 정말 중요하다면 여러모로 울트라를 선택하시는 게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일단 기본형과 플러스 모델은 전작보다 조금 작아졌어요. S22 기본형은 6.1인치, 플러스는 6.6인치 화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트라는 6.8인치로 전작과 동일하고요. 일단 차이점을 보면 기본형과 플러스는 플랫 디스플레이, 그리고 울트라는 엣지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어요. 저는 엣지보다는 이렇게 플랫한 스크린을 좀 더 좋아하기 때문에 S22나 플러스 모델이 조금 더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모두 다 주사율은 120Hz가 들어갔는데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모두 가변 주사율을 지원하지만 S22와 플러스는 10Hz부터 120Hz까지 지원을 하고 울트라는 1Hz부터 120Hz를 지원합니다. 울트라가 조금 더 범위가 넓은 거죠. 해상도를 보면 울트라에서는 WQHD 플러스까지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형과 플러스에는 FHD 플러스까지만 지원을 합니다. 이건 뭐 전작에서도 차이가 있던 부분인데 뭐 정말 예민하신 분들이라면 이 차이를 느끼신다고 해요. 뭐 보통은 못 느끼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래도 없어서 못 쓰는 거랑 선택적으로 안 쓰는 거에는 분명한 차이는 있죠. 그리고 최대 밝기 또한 다른데요. 울트라와 플러스는 최대 1750니트까지 지원하고요. 기본형은 1300니트까지 지원합니다. 이것도 차이가 있지만 1300니트도 사실 충분히 밝은 밝기입니다. 뭐 야외에서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되는 밝기가 아니죠. 배터리에도 살짝 변화가 있는데요. 기본형과 플러스 모델은 300mAh씩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형은 3700mAh가 들어갔고요. 플러스 모델에는 4500mAh가 들어갔습니다. 울트라는 전작과 똑같은 5000mAh가 들어갔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는 사실 걱정할 만한 용량은 아니죠. 그래서 뭐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한 가지 다른 부분이 좀 있어요. 이 플러스랑 울트라 모델에는 초고속 충전, 그러니까 45W의 이 충전 속도를 지원하는데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기본 모델은 여전히 25W 고속 충전만 지원을 합니다. 이거는 좀 아쉬운 부분인 거죠. 저희가 지금은 좀 여유가 없어서 배터리 테스트를 할 수가 없는데 뭐 여유가 생기면 이것도 진행할 예정이니까 그때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울트라는 작년부터 S펜을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수납 공간까지 생기면서 S펜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괜찮은 제품이 되었어요. 플러스와 기본 모델은 S펜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뭐 아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S펜 반응 속도가 굉장히 좋아졌는데 기존보다 무려 70% 정도 반응 속도가 줄었습니다. 이제는 2.8ms의 반응 속도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직접 사용해 보니까 정말 펜이 가는 대로 딜레이 없이 아주 잘 따라왔어요. 정말 종이에 쓰는 느낌마저 났는데 S펜을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한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S펜 때문에 울트라를 생각하신다면 뭐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새롭게 S22 시리즈를 구매하게 된다면 어쨌든 혜택 많이 받고 프로모션 많이 적용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SKT에서 지금 받을 수 있는 혜택과 프로모션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주에서 단 하나뿐인 NFT 이벤트인데요. 이건 SKT에서 S22 시리즈를 구매하고 응모할 수 있는 이벤트인데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경품들을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셀럽과의 만남이라는 이벤트인데 뭐 김연아 선수, 페이커 선수 등등 정말 유명한 셀럽들과 비대면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이 외에도 스페셜 에디션들도 출시 예정인데요. 뭐 벤츠와의 콜라보 에디션, 마크 앤 로나 에디션 이런 것들도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뭐 요 콜라보들은 정말 좀 기대가 되긴 하네요. 그리고 이 프랜드에서 갤럭시 S22 팝업 스토어도 런칭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구매 상담도 지원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갤럭시 S22 시리즈의 차이점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저도 이제 사용한 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한 모든 부분들을 다 알 순 없었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도 사용을 좀 더 해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 바이.